주식회사 KNU는 1999년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저희의 주업은 화장품을 해외에서 수입하여 한국에 유통 마케팅하는 회사입니다. 브랜드로는 프랑스 브랜드인 유리아주, 눅스, 스위스 더모 헤어케어의 브랜드인 라우시, 그리고 타이거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싱크화이저 꼭 필요하다 생각을 하는 것들이 첫 번째는 업무의 속도가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자료를 만든다 하면 완성도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거래소에 전달한다거나 상사에 보고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다는 게 왜 완성도가 높아지느냐? 쓰고 있는 툴 자체가 완성도를 높일 수밖에 없는 제품들을 쓰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워드라던가 아니면 프리젠테이션 파일 같은 것들, 이런 거는 완성도를 높여야지만 보고가 일어날 수 있는 툴들이죠. 근데 싱크와이즈라는 건 이거와 좀 다르게 자기의 생각에 방향을 정리해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큰 방향을 상호에 먼저 정리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방향을 정리하고 방향을 맞춰서 깊이 있게 자료를 작성할 수 있다는 게 싱크와이즈의 강점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강점이라는 거는 타 부서와의 협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협업 기능이 추가됐기 때문에 다른 부서와 같이 생각의 방향을 모으고 물리적인 공간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다는 게 또 하나의 큰 강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경험을 축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잘 쌓아 축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인력의 턴오버도 가장 빠르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싱크화이즈를 통해서 경험을 축적을 할 수 있는 게 하나의 프로세스를 만들어 놓고 그거에 경험 축적될 때마다 그 프로세스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고, 만약에 인력의 교체가 발생됐다 하더라도 그 프로세스가 전달이 되고 더 개선이 될 수 있다는 면에서 이 프로그램을 도입을 한 계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띵크와이즈를 통해서 가장 많이 쓰는 업무는 위클리 회의를 통해서 매일매일 어떤 업무를 할지 투두리스트를 정하는 건데요. 할 때마다 생각이 날 때마다 정리를 쉽게 할 수 있어서 좋고, 그리고 뭐 부장님이나 부서장님이 보시고 다른 사람이 수정을 할 수 있는 게 쉬운 점도 있고, 그리고 제가 완료한 일은 O, 하지 않은 일은 X로 표시를 해서 업무를 빠짐없이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좋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구매 업무를 함에 있어서 벤더들이랑 컨퍼런스 콜을 자주 하는데, 컨퍼런스 콜을 할 때마다 회의 정리가 되게 쉽고 한 번에 한눈에 볼 수 있는 시각적인 부분이 굉장히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싱크와이즈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인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어떤 프로젝트를 봤을 때 이제 생각을 정리하는 용도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에 필요한 배경 자료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내용들을 생각 정리를 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자유롭게 가지치기가 가능하기도 하고, 그런 자료들을 링크 형태로 남겨둬서 언제든지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끝나고 나서도 이제 자료를 공유를 해서 이러한 생각이 있다는 걸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협업적인 형태로 사용을 하는데, 어떤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사전에 그런 회의에 대한 안건을 미리 정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회의를 하면서 그런 가지들을 자유롭게 쳐나가면서 누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기록을 명확하게 남길 수도 있고, 그리고 회의가 끝난 다음에도 누구라도 언제든지 들어가서 회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협업적인 측면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싱크와이즈라는 프로그램이 생각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막강한 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소망하는 것은 언젠가 싱크와이즈를 통해서 저희가 생각을 전달하고 공유하는 세상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